small is important.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에 근무할 때 아주 능력이 뛰어난 남자 직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일 처리도 잘하고 학력도 괜찮고 타이핑 속도는 자기 두 배고.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 직원을 아무도 신뢰를 안 해. 아무도 신뢰를 안 해. 저 친구. 그리고 모든 걸 잘하는데. 박 단장 얘기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항상 아침에 지각을 해. 꼭 30분씩 늦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놈은 일 잘하고 능력 있고가 아니라 맨날 지각하는 놈. 저런 놈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small is important.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 인상을 다 결정합니다. 다 결정해. 요게 한비자, 한비자라는 동양 고전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괴의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는 이 뚝내 재방입니다. 재방, 요 방죽 그 저 호수의 재방. 괴는 무너질 괴자입니다. 은은 개미 의자예요. 혈은 구멍 혈자니까 개미 구멍이 큰 재방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 예를 쏙 한 비자에 보면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거기 한 예가 병도 처음 초기에 고쳐야지 오래 방치하면 못 고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조그마한 행동 하나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 저명한 이 국제 비서가 쓴 책에 신뢰받는 남자, 신뢰받지 못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학자가 쓴 게 아닙니다. 비서직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문직입니다. 아무나 비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비서 국제 비서 자격증이라는 걸 얻어야 비서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상사의 자기가 모시는 상사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회의가 있으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때 통역을 해야 돼. 통역을 하고 회의 끝나면 회의 결과를 다시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 게 비서예요. 그러니까 그건 국제 비서 자격증이란 제도가 있어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의 메이저 기업들이 일본 동경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도쿄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제 비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CEO가 오면은 일본 CEO가 오면은 그 사람을 통역해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해야 되고 그것을 회의 끝나면 결과를 영어로 CEO한테 보고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누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 이것은 절대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 한 번은 자기가 모시는 CEO가 일본 CEO가 저쪽 이 밑에 후쿠오카에서 회의가 일본 회사하고 회의가 약속돼 있었는데 도쿄에서 비행기가 안 뜨는 바람에 그걸 못 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잘못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안 가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지연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사정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몇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지금 상대방 가서 기다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 때문에 상대방이 몇 시간을 낭비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사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먼 곳에서 회의가 있으면 그 CEO가 하루 전에 간답니다. 왜?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은 약속 시간에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계속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기면 괜찮은데 어긴 사람이 계속 어겨. 꼭 늦어. 꼭 10분, 20분 늦어. 여기도 보면 다 앉았는데 강의하는데 혼자 걸어와서 나오라고 그러고 지가 들어가. 이건요 예의가 아닙니다. 이미 강의가 시작됐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문 다 닫아버려요. 일본이나 미국은 강의 시작한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그래도 우리는 원정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그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로얄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이 개미구멍 하나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 유능한 남자 사원이 아침에 지각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회사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속, 출근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그러십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사람은 달리 본다. 그 사람 달리 본다. 도전 챌린지.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옵니다. 가장 센 도전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변화고 시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거기에 리스판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처음 온 분은 이 세 가지가 의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전업주부였는데, 나는 공직자였는데, 나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센터 또는 스폰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결론은 자기가 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아무도 안 해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애터미 사업은 빅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빅비즈니스인데 한 달에 최고 5천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실증적인 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빅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바로 자기암시 문제예요. 자기암시. 자기암시. 나는 할 수 있다. 이 사람 알죠? 예. 이게 짐 캐리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 미국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에요.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가지고 산 사람. 그리고 잘 때가 노숙자이니까 잘 때가 없어서 폐차장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폐차장에서. 그런데 항상 지갑에는 천만 불짜리 수표를 넣어 다녔어요. 천만 불짜리. 천만 달러짜리. 지가 만들어 가지고 지 지갑에다가 천만 달러짜리를 넣고 다녔어. 다시 말하면 나는 영화 한 번 출연에 개런티를 천만 불을 받겠다고 작정을 한 거야. 결국 에이스 벤츄라 케이블 가이가 성공하면서 2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출연에 20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텔레비전 이 케이블 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도 수첩에다 그걸 들고 다녀. 요 천만 불짜리 수표를 여기 보여주는데 너덜너덜해. 요걸 보여주더라고. 이게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만 달러짜리 수표라 이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꼭 이렇게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넣고 다녔는데 지금도 넣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암시예요. 나는 반드시 한 번 출연에 100억을 받겠다. 근데 200억을 받았어. 그러면 또 나는 5천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돼. 바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머리 공부는 뭔가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 속담에 어르신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죠. 면장시킨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호적이라도 만들 줄 알아야 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 알아야 돼. 애터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 무슨 지금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공부, 몸 공부는 몸으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마음 공부예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죠. 우리 이회수 작가님이 나쁜 놈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놈이란 나쁜 놈이다.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나만 생각해. 인문적 소양. 이게 없으면요, 애터미 사업 아니라 제터미 사업을 해도 안 돼요. 무슨. 인문적 소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인정.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인권의 인정.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은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 있다. 이걸 인정해줘야 돼.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파트너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이건 인문적 소양이 빵점이야. 출발부터. 그렇죠? 그런 사람 부자 못해요. 나쁜 이놈이거든. 나쁜 이놈.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인간관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살면 갓길로 달리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과 사람. 이게 지금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날씨 탈했어? 그건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돌아갈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두 번째에서예요. 내가 새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는가.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사람 사는 세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어?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은 신 아니면 야수다 그랬어요. 신 아니면 야수. 근데 인간이 신은 없으니까 그럼 야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돼. 그렇죠? 요 세 가지를 못하면 이게 인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 무슨 역사를 한다 철학을 한다 그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아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이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철학입니다. 문명사관이죠.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의 역사가인데 역사를 한 국가나 한 민족 단위로 보지 않고 문명이라는 단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명이 발전하고 융성하고 쇠퇴하는 것은 그것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봤어요. 항상 외부 환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이 도전을 이겨내면 그 문명은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 문명을 그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문명은 쇠락하고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명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추상적인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국가도 반드시 외부 도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시작 62년부터 시작해서 죽으라고 앞만 보고 한 30년, 3, 40년 일을 했는데 나중에 딱 퇴직하고 보니까 노후 자금이 없다 이런 문제 직면했어요. 이게 시대가 나한테 지금 도전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낙방한다든가 승진에 탈락한다든가 아가씨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간다든가 이게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부진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감소라든가 그리고 결국 도산한다든가 국가도 이런 재난이 많습니다. 가뭄이나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는 이집트 문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일강은 계속 범람하죠. 죽어라고 논 경계 만들어서 농사 지어놓으면 홍수가 나면 싹 없어져버려요. 황하강도 마찬가지고 인더스강도 마찬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도전을 이겨낸 응전의 결과예요. 외부 도전에 대한 응전은 누가 하느냐. 토인비는 그걸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회사도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되지만은 가정도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가정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창조적 소수가 돼야 돼. 아침에 30분 빨리 출근하는 것도 그 사람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출근하는 그놈은 창조적이지 못해. 한니발 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이 시간 이후 들어보신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략가 중에 한 분이고 전략 전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 세 번 있었는데 이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한니발 장군은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이끈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할 만큼 유명한 장군입니다. 여기 지금 이태리, 요거 로마. 이건 기억하시죠? 로마예요. 지금 이태리, 여기가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있고, 로마가 이렇게 주변의 도시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금 튀니지 있는 거 여기예요. 카르타고가 지금 스페인 땅까지 이게 카르타고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예, 바로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제해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거예요. 제해권을 장악하면 통상과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유해져. 그렇죠? 그러면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라는 이 제해권을 놓고 싸운 게 120년간에 걸친 포에니 전쟁입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이 로마를 친 거예요. 로마를 친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한니발의 나이는 28세입니다. 바로 한니발 장군이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에는 요 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에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피레네 엄청나게 험준한 산맥인데 통상 고지가 3000m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백두산보다 높아. 피레네 산맥이 있어. 그 다음에 이태리와 프랑스 국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산맥은 통상 4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니발 요놈이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을 수 없으니 요 바닷가 해안 도로를 따라서 공격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로마의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놈이 정신 빠진 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3000m 피레네 산맥, 4000m의 알프스 산맥, 그것도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 어떻게 넘어오겠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군은 요 해안가에다가 로마 군단을 배치했어. 요놈이 오기만 오면은 격파해버려야겠다. 근데 한니발은, 너희 거기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면 나는 딴 길로 간다 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겨울에 알프스를 넘었어. 역사상 최초예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넘었지만은 그것도 한니발이 넘었었고 나폴레옹은 여름에 넘었거든. 근데 한니발은 겨울에 넘었어. 이 카르타고에서 6만 명의 보병 그리고 80여 마리의 전투 코끼리 그리고 3만 명 정도의 기병을 이끌고 피레네를 넘고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한 거예요. 알프스를 넘어보니까 5만 명이었던 보병은 2만 6천 명으로 줄고 오다가 절반이 죽어버렸어. 전투 코끼리는 80마리에서 30여 마리 살아남고 50마리가 죽어버려. 이게 겨울에 알프스를 4000m를 넘는데 어떡하겠냔 말이야. 기병은 만 명이 남았어. 근데 이때 한니발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부하들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만들어라. 그게 리더가 하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하나만 전투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칸나의 전투.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사관학교에서는 반드시 배우는 전투이고 근데 왜냐하면은 여기에 기본 전술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만든 게 한니발 장군이에요. 자, 여기 지금 요 빨간 게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보병 군단이었어요. 로마 군단이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요, 이렇게 팔랑스를 이렇게 로마 군단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군단은 이 앞에다가 경무장 보병을 배치하고 여기다가 중무장 보병을 배치해서 중앙 돌파를 해서 카르타군, 이때 로마 군단은 8만 명이고 카르타고군은 4만 명밖에 되질 않아. 4만 명. 절반이에요. 그런데 한니발 장군은 정면 승부해가지고는 로마 군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 4만 명으로 어떻게 8만 명 정예 로마 군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활처럼 배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면서 모집한 용병들을, 요 용병들은 전투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 오면서 그냥 모집했으니까 약해.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알프스를 넘어온 정예 카르타고 군단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가 기마병들을 배치한 거예요. 기마군단을 배치했어요. 여기다 기마군단을 이렇게 배치해. 이쪽에 로마도 여기에 기마군단을 배치. 그런데 로마는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기마전에는 약해. 말 타고 전투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 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전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 그런데 카르타고군은 바로 한니발 장군은 정예 기마군단 만 명을 가지고 있어. 로마군은 기마군단 7천 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 이제 진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로마 군단이 밀어붙여. 왜? 중앙 돌파를 해서 카르타고군을 절반으로 날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개격파이면 끝나버리죠.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 그러니까 요 앞에 배치한 요 기마병들은 카르타고군은 용병들이니까 로마 군단의 상대가 안 돼. 그렇죠? 안 되니까 계속 저항하지만은 이놈들은 계속 밀려. 밀리겠죠. 이 시간 동안에 요 카르타고 기마병들이 요 로마 기마병을 격파해버려. 이쪽 카르타고 기마병들이 로마 기마병을 격파하는데 요 기마병이 강했기 때문에 이쪽 기마병들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어. 그런데 이쪽 기마병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걸 격파해버리고 이걸 이렇게 가서 격파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로마 기마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려. 왜? 카르타고 기마병에 상대가 안 돼. 도망가 버려. 그러면 카르타고 기마병이 로마 기마병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 도망가 버리니까 요 카르타고 로마 군단을 뒤로 가서 포위해. 이렇게 뒤로 가서 포위해 버려. 그 다음에 요놈들은 중앙에 약한 놈들은 뒤로 밀려. 밀리죠? 예. 로마 군단은 정예병들이니까. 밀리는데 요놈들이 강한 놈들이야. 알프스를 넘어온 최정예병들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안 밀려. 안 밀리고 밀고 나가. 이놈들은 양쪽 옆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놈들이 밀어. 그러니까 이놈들은 밀리는데 요 기마병은 양쪽 가서 치고 로마 기마병이 물러가니까 이 기마병들이 로마 군단의 뒤를 차단해버려. 그리고 요 카르타고 정예병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양쪽을 다 포위해버려. 이게 뭐예요? 포위 섬멸전이에요. 역사상 최초의 포위 섬멸전. 여기서 이 섬멸전에서 로마 군단 8만 명 중에 6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카르타고군은 고작 6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전술을 여기서 구사한 거예요. 이 작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예, 망치와 모루 작전이라 그래요. 대장간에 가면은 망치로 모루에 놓고 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새도 어떻게 됩니까? 다 연마가 돼. 그러니까 바로 요 뒤에 기병이 이리 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루 역할을 한 거예요. 요 보병들이 그리고 기병이 가서 뒤에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망치로 때려버리면 이게 아무리 강한 새라도 다 연마가 돼. 발려져. 자, 이렇게 해서 4만 명을 가지고 8만 명을 격파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도전과 응전이. 8만 명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응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틈사업에서 망치와 모루는 뭐냐 이거야. 요 모루는 이게 모루가 약하면 어떻게 돼? 망치로 때려부는 지가 부서지겠죠. 모루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강해야 세게 쳐도 안 부서져요. 그러면 요 적군이라고 된 것은 적이 아니고 고객입니다. 고객을 어떻게 내가 필요로 하는 연장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 사업자가 망치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망치로 쳐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뢰요, 신뢰. 바로 모루 역할을 해주는 게 회사에 대한 신뢰. 제품과 그다음에 제품의 가격과 품질 그리고 보상 시스템, 보상 플랜 등이 요게 단단해야 사업가들이 마음 놓고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가들의 망치는 뭘까? 이건 가장 대표적인 게 신뢰입니다. 그 사업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믿는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쇠가 연마가 되겠어요? 어떻게 발리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쟁에서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자, 그러니까 터미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수많은 8만 명이나 되는 고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 회사가 튼튼해야 되고 우선 회사가 지 배만 채우려고 하면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튼튼하지 못해. 사업가가 망치 역할을 하는데 이 망치가 신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냐. 저 사람이 자기 돈 벌려고 나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나를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과를 못 만들어. 바로 이 사람들이 어때요? 도전에 응전해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강수지 발레리나 했죠. 그 다음에 박찬호 야구, 박세리, 그 다음에 여기 저 박지성, 김연아. 김연아 같은 경우도요. 올림픽을 제패해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김연아가 그럽디다. 제 인생의 90%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 90% 고난이 영광을 갖다 주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뺑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나는 얼음 위에서 그냥도 못 돌겠는데 스케이트 타고 삐고 뺑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만 번을 돌았답니다. 만 번 도는데 3천 번을 넘어졌답니다. 이거 만 번 돌 수 있겠어요? 그게 응전이에요. 응전. 응전. 리스판스란 말. 그러니까 뭐 모델료 한 번 출연하는데 10억 받는다. 아이고 연하는 좋겠다. 여러분 만 번 돌아봐요. 정신이 뱅글뱅글 돌지 이게. 그렇게 해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90%는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영광을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고난을 거쳐야 이게 이렇게 되겠냐. 심지어는 다이어트까지도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외부 도전에 과감하게 응전하십시오. 또는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야 돼. 요거 거기서 본 것 같죠? 그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막시무스 장군이 황제가 막시무스를 제거하려고 로마 군단의 장군이죠. 막시무스. 이 막시무스를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하고 호랑이를 집어넣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 그러나 막시무스는 응전을 했죠. 응전을 했어요. 제수들하고 같이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전술을 잘 알아. 전술을 잘하니까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사방에서 응전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다 죽이죠. 자, 일신 우일신. 이건 대학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600년 또는 3800년 전에 상나라를 창건한 탕왕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3600년 전이면요. 시대의 변화가 지금보다 훨씬 늦은 시대예요. 그런데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 봤다는 거예요. 대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학 전문 제2장에 있는 내용인데 탕지 판명을 탕임금이 탕왕이 세숫대에다 써놓은 것에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자, 구일신 진실로 고자입니다. 날마다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날로 날로 새로워져라. 또 날로 새로워져라. 이게 3800년 전에 리더가 했던 마음가짐이에요. 변화가 별로 없는 시대에 리더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탕왕은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끌고 가기 힘들어요. 이것은 창조적 소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자신은 창조적 소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적응적 다수가 아니에요. 전부 리더가 될 건데 애터미는 5천만 원이라는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대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자기가 창조적 소수가 되지 않으면요 대표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 말해준 겁니다. 여시구진. 여시구진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파트너, 우리 형제라인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 가자. 자, 금년에 모두 함께 하셔서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